주식을 안 하고 싶어. 지금 계속 보통 받고 있어요. 언젠간 쉽게 쉬어. 얼굴 가렸어. 일부러 가렸죠. 우리 저 유튜브로 오늘 만난 우리 신 과장님. 이제 오늘은 시청자와의 만남으로 신 과장님 모시고 냉철 TV 성토장. 성토장님. 이거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주식 다마고찌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아직 저 아래서 안 계속 아래 있을 거예요, 저는. 주식 다마고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우리 신 과장님 유튜브로 이제 메일을 주셔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뵙고 신 과장님하고는 한번 다시 만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 요즘 우리가 뭐 겪는 어려움들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발전돼서 이제 다마고찌가 이게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오늘 시청자의 만남으로 만났고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네. 형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만난 지 그거 합쳐서 3시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짠 게 없다라는 거를 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작가분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전혀 짠 게 없다. 아무것도 없지. 깜짝 놀랐지. 네. 이런 방송이 있나? 네. 막 던지고 있기 때문에. 아, 자기소개부터 해야겠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냉철TV 냉철입니다. 아, 저는 네. 시청자 신과장입니다. 과장이니까 네. 디테일한 거는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딱 아마 그 딱 마음을 읽어서 지금 제가 관심법으로 딱 읽고 있거든요. 관심법으로 읽어서 제가 딱 오픈 가능한 선까지만 딱 말씀드리면 그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시죠. 네. 네, 그렇다고 일단.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고 30대 후반이시고 그리고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아니 거의 뭐 이거 성우 예전 성우하라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있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게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걸로 막 칭찬해주고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 전화 목소리만 딱 들어도 혹시 뭐 배우나 뭐 이런 성우 이쪽 아닐까? 근데 성우 하셨으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전화할 때는 이제 톤을 좀 낮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완전 방송 톤이네. 얼른 반성터입니다. 그리고 서울 사시고. 네. 네. 우리 평범한 우리 딱 사실은 만약에 우리 주식 이런 거를 같이 우리가 같이 성장한 나가기에는 딱 너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쵸. 이제 우선은 본인이 어떻게 주식을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주식이요? 네. 아마 그 평범한 직장인이면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자기가 10년 후에 볼 수 있는 돈. 20년 후에 벌 수 있는 돈, 그 돈을 벌어서 내가 과연 이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 대비해가지고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진짜 형들 생각해봐. 별로 없어. 내 이제 냉철 형님 말을 좀 따라하게 되는데 형 별게 없다니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빼고 뭐 채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이제 페이가 많이 없으면 주식밖에 없어요. 진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주식을 하는 거고 주식이 뭐 커다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수단. 내가 정말 형이 중산층이잖아요. 저는 중소산층이라도 한번 내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식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 네. 이걸로 정의하겠습니다. 아, 철학이 너무 좋아요. 그 진짜 안 할 수가 좀 없겠죠. 이 형들 있으면 저도 좀 알려줘요. 나 또 주식을 안 하고 싶어. 지금 계속 보통 받고 있어요. 제가 주식한 이래로 딱 15일만 플러스고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안 난다니까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좀 잘 돼야 되는데 부동산하고 주식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스코어가 그러면 어떠세요? 주식 해보시니까 스코어 이거 네. 말하면 네. 형들 깜짝 놀라는데 네. 어마무시 마이너스.
이제까지 마이너스예요. 이제까지. 진짜 마이너스. 어, 우리 이제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플러스 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까지 엄청나게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형들도 이 방송을 못 떠나는 이유가 그걸 거야. 그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매매하면 알잖아, 알잖아 형. 알잖아. 듣고 매매한 거, 안 듣고 매매한 거의 차이를 형들은 알잖아. 나도 아는데 형들도 알잖아. 제가 그 전에 샀던 종목들 얘기하면 형들 막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 너도 나랑 똑같구나라고 막. 한 세 개만 얘기해 볼게요. 기존에 계좌에 있던 거 있죠? 계좌 까봐, 까봐. 아니, 나는 창피해서 보여주지도 못해, 형들에게. 근데 있는 것만 내가 확인할게. 거짓말 안 한다는 것만. 나는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며칠 너무 짜증나서 안 봤더니 업데이트. 업데이트.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요즘에. 그렇죠. 그렇지. 직장. 아, 저거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어, 혹시 저기 좋은 분 있으면은 우리 저 직장. 아니 근데 이미 좋은 분 잘 만나고 계셔가지고 진짜 이거 방송해가지고 저 좋은 분 이 기회로 딱 만날 수 있는데 이미 좋은 분 만나고 계셔가지고 그 결혼하면 꼭 나 불러요. 어, 네. 쨍까지 말고 진짜 사회 맡길 수도 있어. 주례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제 기본 생각이 네. 그 결혼식은 네. 여자한테 맡기자. 아, 맞아. 다 맡겨버리는 맞아,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친구도 별로 없는데. 맞아. 아, 이렇게? 내가 맨 계속 하는 거야. 아니, 됐어. 부자네. 아니,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와, 우리 산지 오래된 것만 얘기해. 산지 오래된 게 제일 수익률이 안 좋아요. 뭐야. 형도 이제 환호 질러 같이 고통받으니까.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있잖아요. 난 LG 디스플레이를 아주 옛날에는 너무 좋게 봤는데 어느새부터 나는 LG 디스플레이를 안 좋게 봤냐면 중국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싫어졌어요. 저가 LCD가 너무 저가로 이제 하는 상태에서 심지어 걔들은 보조금도 줘요. 그거야. 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다른 기업, 민간 기업이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경쟁을 하는 거야. 보조금 빼면 BOE가 어떻게 살아남아? 그렇죠. 보조금으로 이익률을 해가지고 나라 돈으로 갖다가 BOE에다가 퍼붓는 거 아니야. 저 진짜 가끔 거기에 지진 났으면. 아이고, 공장 다 비일 때, 새벽에 거기만 지진, 국소 지진 이렇게 났으면. 나는 월 대만에 한번 났다 그랬어. 나는 원래 조례할 때, 원래 조례에서 사람들 많을 때. 이렇게 악한 놈이야 내가. 진짜 너무 짜증나. 그래, LG 디스플레이는 그게 문제야. 그래서 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또. 형들 이제 진짜 소리 질러야 돼? 아, 이건 남겨놔야 되겠다. 마지막에 진짜 소리 질러 있으니까.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이건 제가 진짜 잘못 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얼마나 샀어요? 17만 원에 샀으니까 형들 지금 얼마인지 알잖아.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초보잖아요. 주식 초보니까 주변에서 들었는데 곧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와 화장품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문 듣고 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식적으로 보여주는데 형이 어젠가 그젠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화장품주 쇼치면 그렇게 마음이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단기 그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단기 그 정책이?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왔어? 그게 나와도 그게 핀포인트로 올라가는 애들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커다란 포션이 큰 애들은 크게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 늦게 깨달았구나. 네. 보통 작은 주들은 이런 호재성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등락을 할 수는 있어도 커다란 애들, 뭐 LG생거 이런 애들은 안 돼, 형. 그렇죠. 소문 듣고 사면 이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큰 회사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발표가 안 났으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죠. 근데 형들 이거 내가 초창기에 사서 그래. 그 손실을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실은 아니까 뭐
아, 이제 조금 났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그때 팔아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올라. 그 인간 본성이죠, 진짜. 그 자기 투자가 잘못됐었을 때 욕심에 투자했었으면 그거는 팔아야 된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렇죠. 그게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레고캔 바이오라는 회사가 그 에러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급하게 빠지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느낌이 있었어. 근데 내 느낌대로 된 거야. 근데 그날 오히려 떨어지는데 같이 깠어. 그냥 같이 깠어. 그냥 먹어도 까는 거고 까져도 까는 거고. 아모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 예전에는 큰 데서 막 왕창 해먹던 시장인데 요새는 한국 콜마 갑자기 눈물이 한국 콜마 같은 회사들이 커지고 신흥으로 조그만 애들이 갑자기 맞아. 이벤트성으로 막 확 나오고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내 지인이 기관에 있는데 아모레 쇼쳐 놨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였어. 아 이게 싸면 또 괜찮은데 아모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또 언젠가 또 타이밍이 주겠죠. 지금 상황은 그런데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리고 가격을 봐야 돼. 컴퓨터가 있으면 가격을 보는데 가격을 못 보니까 형들 이런 생각한 형들이 있을 거야. 아 이거 불매운동 하는데 제이뷰티 불매운동 해가지고 이거 오르지 않을까 혹하는 생각한 형들이 있을 거야. 아니야. 아 근데 바닥권이긴 해요. 밸류션 안 봤죠. 그때 거의 안 봤죠. 왜냐면 그 호재성으로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형들 그러면 안 돼. 그 주식시장에 아주 그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나갈 때는 아니란다. 수업료 주고 가렴. 수업료 내고 가. 아니 그래도 아니 적당히 때가야지. 적당히 때가 좀 많이 됐네.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뭐 있어요? 형들 이제 진짜 환호성 들을 거 나와 있어. 또 뭐 있어요? 형들 이제 아니, 자산이 꽤 돼. 혹시 이거부터 얘기했다. 금수저예요? 아 저 진짜 없어요. 저 진짜 지방 출신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 유지예요? 지방 거지예요. 지방 어디예요? 지방 어디? 광주. 광주. 광주 유지. 그래서 친구들 다 나온다. 너 니네 집 우리 집 땅이 이 동네 땅. 광주 들어오려면 니네 집 땅 안 받고 못 들어오잖아. 말. 아니 돈을 꽤 많이 모았어. 전혀 그렇지. 네. 아 근데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더라고. 그리고 되게 고학력자잖아요. 전공만 얘기해. 전공. 나 저 법학이야. 법학 전공에. 응. 그 혹시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나 고소 들어오고 하겠네. 혹시 싸움도 잘해요? 나 맞으면 멱살 잡고 막 난데. 형도 내가 진짜 해주겠는데 형이 보기보다 등치가 엄청 커. 나 멱살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 아니 등치가 엄청 커. 운동 열심히 하죠. 몸이 엄청 좋은데. 그래가지고 덤벨을 보려고 그러잖아. 진짜 보면 장난 아니야. 아니 몸이 괜히 없는데. 운동한 게 아니야. 아니 요새 진짜 완전 빠졌고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운동. 하죠. 그 걷기도 좋아한대요. 좋아한대. 다음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으면 진짜 눈물 흘리는 형들 나온다. 그 티웨이 항공. 아 티웨이 항공. 이거 진짜 눈물 나지. 이거 진짜 눈물 나죠. 얼마에 샀어? 한번 봐봐요. 얼마 샀어? 와, 이건 진짜 눈물. 7,234만. 이거 그래도 늦게 샀네. 아니, 얘만 이 가격 떨어진 게 아니라 대한항공도 이 가격 지금 30% 떨어졌어. 이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올라갈 때 마음 편하고 좀 물타기가 마음 편하기는 대한항공이 더 마음이 편하지. 거의 뭐 독점. 독점이야. 예. 그 원거리 노선에 독점이 그렇죠. 형성되어 있고. 부대 사업 있고. LCC는 지금 날이 갈수록 얘네들이 지금 서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경쟁이 좀 치열해졌어. 야, 근데 나는 진짜 이거는 너무 억울한 게 형 생각해 봐봐. 지금 우리나라 내가 이거 살 때가 봄이었어. 형 봄이었어. 여름 성수기야. 그 다음에 내년에 일본 올림픽 있잖아.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올라야 된단 말이야. 심지어 내가 쌌을 때 얘네들 12,000원에 공모해서 12,000원에 7,000원 정도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잖아. 그럼 아니 그걸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요렇게 보고 이렇게 나은 거야. 근데 일본 불매운동은
돌발 변수죠. 그게 사실 컸지. 그게 사실 일본 불매운동은 컸지. 그리고 두리나라 LCC들이 대부분이 일본 노선에서 재미를 짭짤하게 봤는데 큰 축이 날아간 거야. 와, 일본 불매운동의 환율 이렇게 두타 환 원 투 환에다가 일본 불매에다가 노선 변경하고 막 하느라고 그때 이제 비는 그 완전 작살나지. 지금 항공이 안 좋아. 근데 내가 볼 때는 포기해. TA를 포기. 근데 교체 매매는 괜찮을 것 같아. 네. 이거를 갖다가 대한항공으로 바꾸면 그렇죠. 탄력은 좋아지면 TA가 더 올라가요. 그거는 올라갈 때는 이런 회사들이 막 한 막 100% 올라갈 때 대한항공은 한 50%밖에 안 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커서 주식 잘하는데. 네, 배우고 있어요. 형들 막 궁금한 거 있잖아. 내 형들 궁금할 것 같은 거 내가 말을 해볼게.